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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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었으면 진짜 오늘도 내 퇴근 못할 뻔했다. 아니 근데 선배 이거 진짜 여태까지 선배 혼자 다 한 거예요? 장난 아니지? 야 죽을 뻔했어. 이거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1, 2, 3구역 사람 막 넘치던데 거긴 일도 별로 없잖아요. 거긴 잘 사는 동네니까.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야 너 지금 뭐 세금으로 도둑 잡아줄 때랑 헷갈리는 거 아니야? 이거 장사야 임마 장사. 돈 많이 내는 고객들부터 지켜주는 장사. 너 그 쓸데없는 사명은 빨리 버려라. 안 그러면 내 꼴 난다. 야, 뭐 시간의 수당 안 준다고 잡던 놈 잡다가 말고 그냥 교대할 수도 없잖아. 그런다고 뭐 누가 알아주나? 아니야. 아휴, 나는 이게 진짜 멋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내가 뭐하고 사나 싶다. 아휴, 선생님 멋있어요. 아이 새끼. 너 이기적으로 살아, 이기적으로. 응? 너는 공채니까 눈밖에 안 나고 얌전하게 버티잖아. 그러면은 정년까지 쭉 다닐 수 있어. 야, 나는 저 비정규직이라, 씨. 이렇게 모바지를 안 하면 안 돼요. 에이. 아이씨. 아. 야, 그래도 욕맛에 버틴다. 어? 뭔데요? 월급 들어왔어요. 아, 진짜? 아유, 오늘 월급날이구나. 날짜 가는지도 몰라요, 요즘에. 뭐냐, 이게? 왜 이렇게 조금 들어왔지? 아유, 저도 그런데요? 뭐? 아, 이거 뭐야, 진짜. 아, 그거? 성과 연봉제잖아, 우리. 지난 분이 니네 성과 별로야. 그거 반영된 걸걸? 그 인사과에서 연락 안 했냐? 아이 부장님 성과가 아니 어떻게 별로입니까? 저희 구역 진짜 바쁩니다. 본사 들어온 것도 지금 2주 만에 들어온 거예요. 야야야 월급 들어왔다고 얘기할 때 진짜 시간만 잘 나는구나 이씨. 어쨌든 뭐 들어온 김에 인사과에서 확인하고 가. 아이 부장님 아니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깎으시면 어떡해요? 에? 부장님 야, 형태야 내가 깎고 싶어서 깎으냐? 위에서 깎으라는 거 어떡해? 나도 죽겠어 진짜. 부장님 월급도 깎였습니까? 어? 부장님 월급도 깎였냐고요? 책임자가 괜히 책임자입니까? 책임을 지셔야죠.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건 제일 마지막에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, 이 자식이 진짜? 시간에 수당도 안 주고 일하나 다쳐도 산재 인정도 안 해주면서 월급까지 깎으면 저희가 뭐 개새끼입니까?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이씨! 회복되는 대로 다시 올려준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봐. 뭐 그때가 되면 또 상여금도 좀 나가게 되겠지. 그래? 응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수고하십시오. 선배. 아, 뭐예요? 그냥 그렇게 나와요? 너 다음 달에 재계약이야. 인사과 가자.